포스트하볼 레포스타운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세. 3번 골키퍼 김동완, 안일주, 양경모, 이형석, 이태호, 이준원, 박재훈, 김호승, 신창렬, 이승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포FC 이상우 골키퍼, 박경록, 이용, 이슬찬, 윤상혁, 이강현, 이재권, 윤민호, 손석용, 홍창호, 정희찬 선수가 나옵니다. 지난 양주를 이기지 못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평택시티즌,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김포FC가 위치합니다.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좀 더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등을 면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부심의 깃발은 먼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상우 골키퍼가 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우 골키퍼도 이제 박스 바깥까지 나오면서 볼을 먼저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여기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고 네. 만약에 오프사이드가 아니었 모승이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지만 김포가 공격을 여전히 이어나갑니다. 오른쪽에서 낮은 크로스 박스 안까지 있어요. 접어놓고 슈팅. 자, 몸으로 막아냈는데요. 지금은 핸드볼 반칙이 아니냐 하고 선수들이 강하게 어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윤민호 선수의 어필은 볼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손으로 이제 좀 저지를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건데 일단은 주심의 판단은 가슴에 먼저 맞고 손에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영석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좀 선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포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는 이제 세컨볼 위치에서 너무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고 지금 크로스가 높게 반대편 오른발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수비가 마지막에 헤딩으로 처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따라가면서 이제 볼을 반대편으로 보내려고 이제 했던 정희찬 선수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볼도 이번에도 김동완 선수가 먼저 클리어할 수 있는 위치로 또 이동을 했고 김포가 계속해서 두들이 타나는 그런 장면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전반 10분 만에 두 번째 코너킥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왼발 슛! 그대로 막 강하게 세컨볼 임팩트를 가져가 봤더니 재권 하지만 앞쪽으로 찔러줬고 빠르게 몸싸움 과정 자, 수비의 슬라이딩 태클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김포FC는 여전히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이정원의 로빙 패스 바운드! 마지막에 우선 골라인 아웃됩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시즌의 수비는 단단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를 하고 있는 김포인데 자, 중앙 쪽 그대로 뒤로 빠졌습니다. 이상우. 네, 확실히 이제 두 팀 모두 위협적인 장면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평택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서도 조금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강현의 패스는 김태우가 헤딩으로 끊어냈는데요. 박스 안에서 이겨내면서 슈팅! 역금으로 때렸습니다. 굉장히 또 손석영 선수가 좋은 공간으로 잘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네. 그렇죠. 이 장면에서 좋은 동작 이후에 하지만 각도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이 이제 골문으로 정확하게 좀 들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접어놓고 우선 추가 시간 막바지기 때문에 슈팅까지 시도해야 하는 평택인데요. 볼을 뒤로 돌립니다.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평택 시티즌과 그리고 김포 FC의 28라운드 전반전 양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실히 전반전의 주도권은 김포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경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곧바로 이제 팔꿈치로 이영균 주심이 지금 만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살짝의 타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김포FC, 오른쪽에 평택시티즌이 위치합니다. 양팀의 지난 맞대결은 우선 자, 김포FC가 3대0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이슬찬 반대편의 패스. 자, 약간의 혼전 상황인데요. 이슬찬의 패스 뒤쪽 컷백.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뒤쪽으로 볼이 빠졌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신창렬 약간의 터치가 굉장히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요. 신창렬 크로스는 이상우 골키퍼에게 그대로 안겼습니다. 신창렬 평택의 수비진은 여전히 두터운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왼쪽으로 연결. 이번에 자, 신창렬 온사이드 연결됐습니다. 천천히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접어놓고 슛!
이상우 골키퍼의 선방 오늘 경기 가장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런 부분이 이제 후반전에 평택의 이제 역습 과정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라고 보이는 부분인데. 네. 이번에는 신창렬 선수의 위치가 온사이드였고 그리고 한 번 접어놓은 이후에 그대로 슈팅까지 확실히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두 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있는 신창렬 그리고 평택 시티즌은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코너킥 기회. 오른발로 날카롭게 헤딩! 골! 신창렬!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신창렬이 자신이 만들어낸 코너킥을 그대로 다시 한번 헤더로 돌려넣으면서 완벽한 득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아,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헤더였기 때문에 신창렬 선수의 헤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아, 이렇게 두 경기 연속골을 통해서 일단은 뭐 경기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평택의 이제 강등권 싸움을 굉장히 힘을 많이 받게 해주는 신창렬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강등권에 위치한 평택 시티즌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김포 FC를 상대로 오늘 경기 선제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인공은 신창렬 벤치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서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포 입장에서는 평택의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 그런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고요. 신창렬 선수에게 실점까지 허용을 하면서 네. 이 부분을 김포 입장에서는 또 뚫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가볍게 찍어찼습니다. 이상욱. 자, 패스 연결 그리고 자, 지금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왼쪽에서 이준원 그리고 크로스 반대편 이상욱이 볼을 잡아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신창렬 선수가 다리에 조금 문제가 팀의 벤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네, 자 왼쪽에서 곧바로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머리에 맞고 네, 이런 장면들이 아무래도 강신명 선수를 교체 투입한 이유거든요. 네. 네, 굉장히 빠른 타이밍의 얼리 크로스, 굉장히 날카로운 궤적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평택은 남은 시간 동안 윤민호 빙글 돌면서 측면을 공략합니다. 왼발 크로스! 펀치! 백준범! 네. 그리고 골키퍼 차징이 선언됐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백준범. 일단 안쪽으로 윤민호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낮고 빠르게 날카롭게 침투가 됐고 조양기 선수가 이제 머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좀 발을 선택하면서 백준범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백준범 골키퍼 직접적인 압박을 가져가봤던 평택 시티즌 김포FC에게도 수비의 뒷공간이 열렸습니다. 윤민호 이런 장면에서 사실 좀 저돌적인 돌파를 보여줄 수 있는 윤민호 선수인데 자, 크로스가 좋아요. 올라갑니다. 헤딩!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윤민호 선수가 이번에는 돌파보다는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를 시도를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정희찬 선수가 돌려놓는 헤더를 머리에 맞히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골문을 살짝 벗어나면서 김포 입장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찬스가 무산이 되고 말았어요. 정희찬의 날카로움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 선수 더욱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앙에서 잡아놓고 수비의 뒷공간 달려가는 장결이! 장결이! 네. 이상우 골키퍼의 슬라이딩! 뒷공간! 장결이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죠. 사실 장결이 선수의 교체 투입의 이유였거든요. 네. 역습 과정에서 내주고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 이번에는 이상우 골키퍼가 워낙에 잘 나와서 클리어를 해줬고 이준원 선수의 슈팅이 비록 빗나가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을 평택은 계속해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이강윤이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강신명 빠르게 달려가면서 크로스 또 한번 낮게 뒤쪽 힐패스! 마지막 볼은 백준범 골키퍼의 품에 안겼습니다. 넘어선기까지 약 3분이 남았고요. 김포 네. 입장에서도 뭐 물론 이제 오늘 경기를 패배를 한다고 해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유민호! 아하! 자, 우선 박스 안에서 순간적으로 윤민호 선수가 끝까지 한번 쇄도를 해봤는데요. 네, 여기서 스텝이 좀 꼬였어요. 네, 그리고 무게중심이 무너졌죠. 그렇죠. 윤민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릴주 왼쪽으로 패스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자, 네.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 리그 28라운드 평택 시티즌 FC와 그리고 김포 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1-0. 신창렬의 결승골로 평택시티즌이 대여 김포FC를 잡고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